니들 왜 이래 오늘? 야, 너 선풀 일로 와. 왜요? 컴온 베이비. 조그만 새끼 뒤에 앉아 있어 이 씨발 새끼 진짜. 여기는 보이는데. 알았어요. 아, 잘 가요. 빨리 와. 알아.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은 너희들 설명 우선 좀 들어야 될 게 몇 개 있어, 지금. 뭐야, 이거 왜 화면 안 나와? 아, 정훈아. 좀 틀어놓고 좀 기다리지 그랬냐. 얘는 정색 빨 때가 예뻐요. 뭐예요? 왜요? 쟤 왜 저거냐요? 아이씨. 아, 언제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어우, 아, 무서워. 아, 다빈아. 숙제 했어, 안 했어? 아까 전에 태수랑 저거 자 봅시다. 궁금하라고. 안 궁금해요. 진짜? 안 궁금해요. 말하지 마요.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한 거 아닌데? 왜요? 어? 왜요? 뭐긴 뭐야. 자 보자. 몇 번 모른다고? 12-1. 12-1 말고, 우선 저기, 승현이가 뭐, 앞에 부분에서 뭐가 기억이 안 난대. 5-0이요. 5-0번 부분 봐봐. 채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니들 이거. A 시간에. 이거 숙제 끝까지 가 숙제야. 발전학습 끝까지야. 오늘 심화하고 다음 시간에 심화 시험 볼 거야. 오늘 응용 받았지? 응용에서 심화 문제들이 있어. 그거 오늘 풀어주고, 다음 시간에 그거랑 똑같이 시험 볼 건데, 서술형으로 적을 거야. 일단 들어봐.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이거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루트를 벗고 나가는 거잖아. 야,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얘는 지금 A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어?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이거야. 언제냐면 얘가 이렇게 나가면은 얘가 A가 양수일 때야. 0일거나 양수일 때야.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그대로 나갈 때는 양수. 반대로 나갈 때, 이게 반대로 나갔지. 이거 봐봐. 이거 A의 반대. 마이너스 A로 나갔지. 반대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어?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얘가 음량을 따져줘야지. 얘 음량을 따져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니? A가 대략적으로 몇이라고 생각하니? 1. 1이라고 하지. 그러면 너희들 이거 서술형으로 쓰려면 A는 대략적으로 A는 대략 1 정도? 1 정도? 땀도 좀 흘려줘야 있고 이렇게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서술형에서 A는 대략 1 정도? 이러면 되겠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A는 0과 2 사이다. 그러므로 A 플러스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딴 거 쓰면은 씨발 손목 확 잘라 이제. 어? 두 개 남았으니까 두 번 틀리면 손목이 없어요. 뭘 무서워. 그 다음 발목 자를 거야. 잘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A-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루트 벗고 그대로. 얘는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 마이너스에 A-2. 자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앞에 달아줘야 돼요. 앞에 달아줘. 아니면 귀찮으면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반대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대야. 승현이 이해 가 안 가? 태수 이해 가 안 가? 가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얘하고 도하는 거야. 정답은? 자, 서술형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죠?
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엄마를 외치며 바깥으로 뛰어내려! 보고 싶은 사람을 외치며 바깥으로 뛰어내려. 네, 저거 0, A, 0, 저 뭐예요? 원래 1 아니에요? 이거죠? 그치? 아, 미안하다 승인아. 정중히 사과할게. 자, 다음 또 어떤 유형 물라? 어? 6-1번. 자, 봅시다. 6-1번 봐봐. 잘 봐. 야, 니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쓰는 거 말고 서술형으로 쓰는 거 연습해야 돼. 연습할 거야, 안 할 거야? 연습해. 자, 6-0번, 6-1번 이거 봐봐. 얘가 B가 돼야 돼. 그러면 135를 소인수 분해해. 135 소인수 분해하면 몇이니? 3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소인수 분해하면. 자, 왜 이 딱으로 해놨냐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얘는 제곱이지. 제곱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그쵸? 제곱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이라고 놔두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이야? 15지. 그럼 얘는 A지. 그치? 어?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야? 15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15지. A는 15지. 그치?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애 보자. B는, 자, 3은 제곱 띄고 나가봐. 3 제곱 띄고 뭘로 나가? 3으로 나갔어. 그치? 15는 15랑 만나서 제곱 띄고 바깥으로 나갔어. 뭘로 나가? 15로 나갔지. 그럼 B는 몇이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지. 그럼 A하고 B하고 더하래. 더하면 몇이야? 60. 60이 정답이지. 어? 정답은 60이 정답이야. 그러므로 60이 정답인데 니들 이거 말고 두 번째. 얘가 개간지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로 작은 수 찾는 거. 아니면 세 번째로 작은 수. 이해가 안 가면 솔직히 진실 게임이야. 이해가 안 가면은 안 간다고 딱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 간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은 안 간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고, 이해가 가면 와우를 외쳐야 돼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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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지? 와우! 이렇게 외쳐야 돼. 알겠지? 이해가 안 사람들. 잘 봐. 두 번째로 작은 수. 자, 루트에 3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A라는 게 있는데, 이 A가 반드시 얘는 이미 나가는 놈이지. 얘는 못 나가지. 그럼 얘를 나가게 만들어야 되지. 얘를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A는 반드시 15가 필요해. 그래야 이제 얘랑 만나서 나가지. 그치요? 근데 얘는 제일 작은 수야. 얘가 제일 작은 수. 제일 작은 수지.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작은 수는 뭐가 되냐면 15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솔직히. 아, 잘난 척 하지 말고. 2의 제곱. 이게 A가 제일 작은 게 이거고 두 번째 작은 게 이거야. 이해 안 가는 사람. 아니 솔직히 괜찮아. 뭐라고 안 할게. 아, 왜 그래? 진짜. 아, 적어도 어? 이해 안 가지? 망치 좀 봐라. 망치. 씨발. 대가리 좀 깨야 되겠다, 저거. 이해 안 가지? 잘 봐. 잘 봐. 재현 씨. 3의 제곱이니까 3 나가지. 그럼 3 나가고 B는 뭐야? 3이지. 그러면 15하고 15하고 만나서 바깥으로 뭐가 나가? 15가 나갔지. 근데 이게 제일 작은 수에서 아까 전에 이거 푸른 게 이거지. 근데 두 번째 작은 수는 2의 제곱이 느닷없이 붙었지. 그러면 잘 봐. 15랑 만나서 나갔어. 이미 얘 나갔고 얘랑 합쳐서 나갔지. 그러면 얘도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2의 제곱, 만약에 2라고 생각해봐. 얘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2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제곱하고 얘랑 까이고 얘는 나가지. 뭘로 나가? 어? 뭘로 나가? 얘는 뭘로 나가? 2. 2로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게 A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작은 수. 이해 가는 사람, 이해 안 가는 사람.
근데 왜 소리를 안 질러? 자, 다빈이 소리 질러. 자, 부끄럽게. 자, 우! 이렇게 하는 거야. 부끄럽게. 시작. 나이 40 다 돼가는데 하잖아. 애가 둘이야, 집에서. 그런데도 이질을 하고 있잖아. 너 와우해. 네? 와우해. 너 이거 던졌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 와우 할래? 싸대기 맞을래? 아, 진짜. 승희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뭐가요? 아, 미안해. 아, 승희야, 좀 인상 좀 펴. 너무 센 척 한 거 아니야? 내가 시발로만 지금 몇 번 물어봤냐? 이해 가니 안 가니 몇 번 물어봤냐? 이거 이해 가니 이건?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거랑 같아? 아니었어요? 너 무슨 생각한 거냐? 저 그거랑 똑같은 건 줄 알고. 오, 개소리야. 너 수업 안 듣지? 아니요. 그냥 보 눈 뜨고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지.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얘 안 듣네, 수업. 아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 가은이 너도 이해 안 가냐 혹시? 아니요. 어떤 수가 있어?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대. 어? 여기 A는 뭐가 돼야 돼? 3이야, 3. 그랬을 때 뭘로 나가 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6이야. 2 곱하기 3이 나가지. 이게 제일 작은 수야. A가 제일 작은 수일 때 나오는 값이 이거야. 두 번째는 누구야? 3 곱하기 2의 제곱이야. 두 번째로 작은 수.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수가 뭐야? 일단 2 나가고 또 뭐 나가? 3 나가고 또 누가 나가? 2 또 나가지.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수야. 세 번째로 작은 수는 누구야? 3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뭘로 나가? 2 나가고 3 나가고 또 3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알겠어? 됐냐? 됐지? 자, 다음 몇 번?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12-1. 12-1번. 뭐야, 12-1? 이거냐? 아니요, 그 전. 야, 무리수가 아닌 실수를 모두 골라래. 여기서 뭐야? 무리수 아니래. 무리수 아니면은, 무리수가 아니다. 써놔. 루트 없다. 루트가 없는 거 찾으라는 거야. 어? 루트가 없는 거 찾는 거야. 지금 봐봐. 파이는 항상 무리수야. 항상 무리수. 파이는 항상 무리수. 알겠지? 어? 파이는 항상 무리수. 그러면 루트 2.5는 몇이야? 루트 벗어 못 벗어? 못 벗어요. 못 벗죠? 얘 분수를 고치면 10분의 25지. 이렇게 되니까 벗어 못 벗어? 못 벗죠. 그치? 그 다음에 루트 49는 몇이야? 7. 7이 벗어 못 벗어? 벗죠? 이거는 벗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가 없지. 루트가 없는 거 찾는 거야, 지금. 루트가 없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어? 그러면 얘는 벗어 못 벗어? 위에는 벗지만 아래를? 못 벗지. 그러니까 이거 못 벗는 거는 그냥 놔두고 얘는 루트 없지 아예. 루트가 없지. 그러니까 얘 정답이야. 그럼 3번, 5번이 정답이 되네. 됐어요? 또 질문. 풀다가 모르는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 빨리 질문을 하세요. 오늘 심화할 거니까. 네. 마이너스 3을 루트로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그냥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어. 그거를 루트로 바꾸려고. 못 바꿔. 루트 안에 음수가 못 들어가. 어. 요런 식으로는 들어가. 그러니까 루트 9라는 거는 있어도 얘는 3이지. 루트 마이너스 9라는 건 없어. 이런 숫자는 없어요. 알겠지? 마이너스 루트 9.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안 돼요. 이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수는 없어. 음의 제곱근 있어 없어?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없어? 음의 제곱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거 있어 없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이럴 수가 없지. 그치? 이럴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럴 수가 없지? 이해가 안 가. 왜 이럴 수가 없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나왔대. 어떤 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9니? 마이너스 없어요. 없지, 등신아. 4,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플러스 9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 곱하면은 같은 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알겠어요? 됐니? 됐죠? 다 됐지? 그럼 나머지 끝까지 숙제야. 발전학습. 어? 15페이지까지. 자, 응용표. 다음 시간에 숙제 안 하면 개쳐 맞는다.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폈어? 폈지? 9페이지. 여기 부분이 어려운 문제야. 그래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얼마큼? 쬐끔. 발음 중요하다. 쬐끔. 왜 이렇게 웃어 너? 왜 이렇게 웃어? 오가원! 여성스럽게 웃어 이제. 입 가리면서. 이렇게 웃어. 전지현처럼. 이렇게 웃지 마. 자꾸 너 보면 그 아가씨 생각나잖아. 어? 달리던 그 아가씨. 대가리에서 피나고. 자, 봅시다. 여기 넓이 구하래요, 여기. 여기 넓이 구하래. 어? 여기 넓이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전체 넓이가 몇이야? 66에? 36. 36이고. 이거 넓이는 몇이니? 7. 7이지? 이거 빼주니까 몇이니? 29. 29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29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29인데 이걸로 정사각형을 만든대. 그러니까 여기 넓이로 정사각형 29짜리로 만든대. 이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야. 이게 색깔처럼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길이를 구해라 이랬어. 그러면 여기 넓이가 29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돼야지 29니? 루트 29. 루트 29가 된다 이거야. 개찐밥이지. 그치? 네가 어려운 문제냐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건. 이 새끼 존나 쉬우면서 뻥치고 있어 이런 거죠? 그치? 이해 안 가는 사람? 시험 봐.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데 이거 씩 써야 돼. 요 부분 시험 봐. 씩 써야 돼. 근데 서술형으로 똑같이 낼 거야. 씩 써야 돼 그 대신. 잠시만요. 쓸 게 뭐가 있다고 이 새끼야. 자, 니들 봐봐. 비율은 비율이 나왔잖아 지금 1대 4라고. 그쵸? 비율이 실제 길이가 되고 싶으면 비율이 실제 값이 되려면 어떠한 일정한 값이 곱해져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1대 4라는 것은 어떤 값이 곱해져 있냐면 1K와 4K다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실제 길이가 1K와 4K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비율로 하려면 공통인 걸로 나눠준 거가 이거가 되는 거야. 나눠준 거가 이거가 되는 거고 실제 길이는 1K와 4K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자 이거 비율을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많이 써요.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제 길이로 고쳐놓는 거야 이렇게. 실제 길이로 고쳐놓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한 변에 얘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K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몇이야? 4K지.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 합이 지금 몇이래? 넓이 합이? 얘네 넓이 합이 85가 된대요. 그럼 여기는 지금 넓이가 몇이야? 여기 넓이가? K제곱이지. 여기 넓이는 몇이야? 16K제곱이지. 그러면 K제곱하고 16K제곱 더하니까 몇 K니? 17K제곱이지. 그렇지? 17K제곱이 몇이라는 거야? 85라는 거죠. 그럼 17로 나눠줘. 그럼 K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지. 원래는 풀마 루트 5인데 풀마 루트 5인데 K는 단 K는 양수. 그래서 K는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치? 서술형으로 이대로 그대로 써야 돼. 외워와. 알겠지? K는 루트 5가 돼야 돼.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1K는 뭐가 되는 거야? 작은 정사각형. 1K는 루트 5다. 루트 5cm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됐지? 다음. 이해 가니? 가지? 안 갈 것도 없지, 뭐. 이 정도, 뭐, 간단한데, 뭐. 그치? 솔직히 2차 함수 하다가 이거 하면 뭐, 개꿀이지, 뭐. 2차 함수보다 훨씬 쉽잖아. 안 그래? 아, 2차 함수가 더 쉬워? 뭐야? 니들 주사위는 맥시멈 몇 가지 나와? 6개. 1, 2, 3, 4, 5, 6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벗어나면 주사위 아니야. 부루마블 다 해서 알 거 아니야. 모두의 마블. 그치? 그치? 주사위는 두 개가, 모두의 마블 주사위 두 개 던지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얘도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거야. 모두의 마블이야, 이거 모두의 마블. 그치? 모두의 마블인데 그 중에서 이거 봐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이거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에 150 A, AB야 AB. 그러면 얘는 지금 150은 뭘로 나가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5, 3. 아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몇이야? 150 소인수 분해하면? 3. 5, 3, 15. 그 다음에 3, 1은 3. 다음에 2, 50. 그럼 얘는 몇이야? 2, 3, 5. 2는 나가지? 2는 바깥으로 나가요? 2가 아, 못 나가구나. 5가 나가죠. 5가 나가고 못 나가는 애가 누구야? 6이죠. 6. 그러면 A는 A가 될 수 있는 숫자 불러보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 뭐야? A는 6이지. 또 A는 6 곱하기 2의 제곱이지. 또 A가 될 수 있는 것. 또 A는 6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근데 즉 AB다. 여기서 AB야. AB야. 뭐라고? AB야, AB. 그러니까 AB는 6이 되는 거야. AB는 얘가 되는 거야. AB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이야, 지금 얘는? 4, 6에? 24. 24지. 얘는 9, 6? 54지. 근데 주사위 맥시멈 두 개를 던져서 곱하면은 최고 몇이 나오는 거야? 36까지 나올 수 있지. 3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얘 돼야 안 돼. 얘 안 되지. 얘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곱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 2 2 3 3 2 또 1 6 6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곱해서 24 되는 거 뭐 있어? 어? 6 4 4 6
그 다음에 38 해 안 돼? 안 되지. 모두 이마불에서 8 안 나오지. 어,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체 몇 가지야? 36. 전체는 36가지지. 주사위 두 개니까. 그치요? 66이 36. 그거 중에 몇 개야? 여섯 개니까. 정답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은이 이해 가? 오케이. 재문이 이해 가냐고 한번 물어봐도. 네. 이해 간대? 어, 간대. 재문아, 학원에서 그녀 만나면 아는 척 하니? 아니요. 쌩까? 네. 어색해? 아이, 말해봐. 나 궁금해서 그래. 아, 뭐가요? 아, 그렇다고 그녀한테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 뭐야? 어때? 어떻게, 그냥 쌩까? 네. 그냥, 딱 아는 척, 네가 먼저 아는 척 해보지. 안녕? 아, 왜? 그러면, 어? 한때는 그녀의 손 잡고 다녔잖아. 저번 시험 때면 해도 여기 앉아서 쪼물딱 거리더만. 손. 내 봤는데 여기서? 손이 참 고와. 이러면서. 뭐가 더러워? 왜 더러워? 왜 더러워? 아, 우리 재문이 그냥 우리 재문이 다 컸네. 아, 안 컸어요. 여학생 손목 잡고. 태어봐. 네? 넌 여자 사귀어본 적 있어? 네? 사귀... 오, 있어? 야, 오?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때? 언니지. 아니, 초등학교 때 말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간지용이잖아. 간지용이잖아. 여자친구 있는 게 간지용이잖아. 여자애들도 마찬가지로 남친구 있는 게 간지용이잖아. 야, 쟤 남친 있대? 막 이러면 없으면 찐따 같아 보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쓱 가가지고. 야, 너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귀면 내가 떡볶이 사줄 수 있는데. 이러면은, 그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 중학교 올라와서 사귄 적 있어? 없어? 재현이 있어요. 재현이 1년 사귀었어요. 재현이 1년 사귀었어? 둘이 뽀뽀도 했어요. 뽀! 막 밤에 만나요? 아, 그래. 철 박아놨는데 어디 뽀뽀해? 계속 철 박았어요, 계속. 그렇지? 이거 철로 챙기면서 막 불꽃 튀겠다. 불튀기는 사랑했네? 찡찡찡찡 오지 마. 칼싸움 아니? 아이언맨, 아이언걸? 둘이 날아다니는 거야? 씨 이러면서? 아, 재현이 뭐,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맞나 보다. 야, 근데 걔랑 헤어졌어? 안 사귀었어요. 아,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헤어졌어? 싸겠네, 그만. 야, 헤어졌는데 걔 만나면은 쌩까, 안 쌩까? 아는 척도 안 해? 둘이 카톡해요. 네가 보내지? 아니요. 우리 헤어졌어도 뽀뽀는 한번 할래? 막 이러면서. 하지 너. 개수작 뿌리지 너 개새끼야. 더러워. 태수도 사귀었잖아. 거기 나 걔 사진도 봤어. 그거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헤어졌어? 다행이다. 왜 걔가 때려?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이긴다는데 너? 어깨가 이런다는데? 여자애가? 아, 뚱뚱한 건 아닌데 어깨가 등치가 아, 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걔 때리지 마. 어어! 하면서 치면 태수 막 이렇게 어, 태수가 재밌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 이런 얘기 해주는데 어머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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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맞으면 여기 그러면 씨발 시퍼렇게 먹는 거. 뭔? 왜 화났어?
여자 얘기해서 화났어? 괜찮아. 여친이 사줄 거야. 나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귄 애 중에 진짜 개부자가 하나 있었어. 개부자. 아, 지금은 개부자. 그때는 개거렁뱅이. 그때는 개거렁뱅이, 지금은 개부자.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거렁뱅이였는데, 그때, 아니, 지금은 개부자예요. 그러니까 약국을, 그러니까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했어. 걔가 나를 되게 좋아했어, 그 여자애가. 신기하지? 선생님 카톡 사진 봤잖아. 옛날 사진 보면 목이 없잖아, 이러면서. 장애인 있죠, 장애인. 합성, 합성이 아니고 걔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옛날 내 노트 그건데 사진을 이상 각도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합성 아니야. 아, 걔네들 제자애들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럴걸. 노트. 합성 아니야. 멀쩡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걔가 나를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약국에서 버는 걸로, 내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항상 여자가 빨라, 남자는 느려. 남자는 중간에 어디 갔다 오잖아. 둘 중에 하나 갔다 오잖아. 군대를 갔다 오든 감옥을 갔다 오든. 맞잖아. 군대 가기 싫어요. 한번 감옥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남자는 감옥 갔다 오면 군대 안 가. 안 가도 돼.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진짜? 어? 감옥이 더 짧아. 아니다. 지금은 똑같겠다. 군대도 1년 8개, 1년 10개월. 감옥도 1년 10개월이야.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 뭐 남잖아요. 잘 봐. 그래. 뭐 남는 거는 남는 거지만 감옥은 휴가가 없잖아. 계속 가. 군대는 휴가가 자주 있잖아. 자주. 자주 있어요? 한 세 달에 한 번씩은 집에 가잖아.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엄마가 가면은 매주 엄마가 오면은 맨날 나올 수 있잖아. 여친이 와도 나갈 수 있고 바깥에. 그래서 매주 외박이 아니고 외출이 가능하잖아. 외출이. 그렇죠. 면회가 가능하고. 그런데 그거는 그 면회 감옥은 면회를 가도 철장 안에서 이상한 뭐 이렇게 막 안에서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어쩌니 이러면은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는 다 범죄자들이잖아. 다 범죄자. 범죄자들끼리 해서 막 거기서 딱 다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군대는 범죄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이 또래가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감옥은 맨날 일시키잖아. 쉴 때도 없이. 군대는 재밌는 걸 하잖아. 총 쏘잖아. 니들 총 진짜 총 쏴봤어? 비비탄보다 훨씬 재밌어. 비비탄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이거 앞으로 나가는데 총알이. 이거 딱 쏘면은 죽일 수도 있어, 사람. 빵! 하면 대엽이 그냥 엉! 하고 죽어. 딱 하면은 정확하게 맞아요. 또 총 얼마나 재밌는데.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약국, 여자친구, 약국. 근데 왜? 아,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빨라. 그래서. 여자가 빨라. 그래서 걔는 대학교 나와서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약국을 하나 차렸어. 조그맣게 똥숟갑만하게 하나 차렸어요. 똥숟갑만하게. 그래도 그 약국을 하나 차렸더니 병원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지 걔가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벌은 돈으로 나한테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야. 아우, 여자 나는 진짜 더럽게 여자 등골 빼먹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지가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니? 뭐 선물 사 이렇게 사주면은 아 이거 말고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다른 걸로 바꿔 와.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빴다. 왜냐면 내가 얼굴이 되니까. 뭐야? 너 그렇게 저 쟤 막 뭐 하다 갑자기 얼굴이 되잖아. 응? 걔 이름이 안경이었어. 안경희. 안경이라는 사람. 어? 안경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경이야. 경이. 이거 있어요. 집도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걔네 집도 가봤는데 그냥 뭐 평범한 가정집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얘가 뭐 이런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자수성가. 헤어졌어. 나랑 헤어지고
이제 선생님은 다른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지. 아 중간에 한 명 더 있었다. 여자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 얘는 그냥 대학교랑 이렇게 대학교 안에서 이제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얘는 그날 이후로 나랑 만난 이후로 이제 여자 남자를 안 만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약국이 수유미아 있지. 수유미아. 수유역, 미아역 이쪽. 그쪽에 약국 다섯 개를 운영해요. 다섯 개. 약국 하나에서 동창들한테 들었는데 약국 하나에서 1,000만 원씩 나온대요. 한 달에요? 수익금액. 한 달 수익금액 1,000만 원씩 나온대. 순수 이익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거 회수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약 떨어지면 약 시켜주고 이렇게 회수하러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난 얘랑 결혼했으면 지금 니들은 나 못 봐. 나도 외제차 들고 딱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여기서 내가 막 이러고 있지 않다고 지금. 일해야죠. 일해야지. 그냥 태워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사모님 어디다 모셔드릴까요? 내 말 잘 들어. 남자든 여자든 인생 한 방이야. 잘 만나야 돼요. 알겠지? 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뭐야? 항상 더워야 돼. 뭐야? 더워? 항상 뭐를 내야 돼? 아니 제가 더워요 이랬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얘들아. 자기 관리. 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만나는 친구들, 그런 무의미한 친구들 말고. 응? 무의미한 친구분들, 봐봐. 너 얘랑 친해. 너 얘랑 친해.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친한데 뭐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이 겁나 친해. 근데 얘가 겁나 잘 살아줬어. 옛날에 나중에 막 로또 1등을 두 번 당첨됐어. 근데 왜? 그래 네가 이제 얘한테 가서 그랬어. 야 너 로또 두 번 1등 당첨됐으니까 나 1억만 줘. 그럼 얘는 그럴걸? 누구세요? 로또 당첨된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기 전에 이미 사귀어서 애를 낳아. 그런데 로또가 당첨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끝. 당첨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얘가 다섯 개가 될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다 이거야. 아니 애 낳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먼저 점을 봐야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남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웬만하면 자수성가야, 무조건.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발전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여자는 약간 이게 더 쉬워, 여자는. 일단 대학을 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어? 좋은 데를 가야 돼, 무조건. 왜 좋은 데를 가야 되겠어? 좋은 사람 아니야. 좋은 대학에는 부잣집 자녀들이 많아. 진짜야. 이건 진리야.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나중에 갔어. 만약에 경희대 갔어. 경희대. 안경희에서 경희대야. 경희대를 갔어. 어? 경희대 갔더니 여기 가면은 70%가 부잣집이야. 부잣집. 70%가. 그래 완전 부자는 아니고 그래서 괜찮네. 잘 산다. 이 정도. 어? 그리고 20%는 아파트가 두 채 이상. 10%는 건물이 있고, 어? 8층짜리 건물 있고, 5%는, 어? 땅 부자. 이게 계란제. 5%는 땅 부자. 1%는 대기업 사장이야. 1%. 1%를 찾으려면 신상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돼. 어? 호구조사. 보고자서 딱 만나는 남자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돼. 웃으면서 딱 하면서 여학생들은 인상을 좋게 해서 항상 웃으면서 그러면서 오빠는 나중에 꿈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오빠네 아빠는 뭐 하셔? 아빠 회사 다니죠. 할아버지는 이게 중요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냥 건물에 계시지. 어? 무슨 건물? 어? 강남에 12층짜리 건물 할아버지가 그거 관리하고 있어. 아, 관리이냐? 아니, 그거 할아버지 건데? 아빠는? 그 건물에서 회사 하나 차리고 있어. 벤처 사업가야? 아니? 무슨 사업 들어보면 알 텐데? 뭐. 어, 그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유재현이 돼야 돼요. 입술을 날려줘야 돼요. 계속. 아이언맨. 유재현처럼 두둥이 내밀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씨발 끝이지 뭐. 끝이지. 선생님이 기계공학과였잖아. 어? 기계공이었어. 1, 2, 3, 4학년 중에 선생님이 군대를 갔다 오고 2학년이었어. 응? 군대를 갔다 오고 2학년.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아. 근데 여기에 4학년에 여자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 전체 다 해서 여자가 한 마리야. 사기는 전체 다 해서, 기기공학과는 원래 여자가 없어. 응? 전체 다 해서 여자가 한 마리. 딱 한 마리. 생긴 거. 그냥 그래.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그냥 그런? 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에서 네가 개 이뻐? 개 잘 나가? 아니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너도 잘 나가? 그냥 그런 거지. 그게 그런 애들. 개 이쁘고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재현에다가 머리만 기른? 이런 애가 있는데 삼성가로 시집을 갔어요. 여기에서 고른 거야, 얘가. 골랐다. 왜냐면 같이 만나는 애가 자주 보면 정이 생기잖아, 원래. 같이 자주 보면 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자주 보면 정이 생기는 게 재문이도 이제 영어 수업에서 우리 그녀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이 생겨가지고. 손이 참 고와. 쟤 자주 보면 그렇게 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왜? 왜? 저기다 뒤에다 손 한번 이렇게 놔봐. 큰일 나. 손 뒤에다 딱 놓으면 재문이가 깨끗하게 세척해줘요. 졸지에 변태 됐어. 예, 그래서 삼성가로 가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얘 가가지고 마당에서 코끼리 키운대요. 마당이 그렇게 놀대. 동물원이지 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연못에서 물 뿜어가지고 샤워하고 있는데 뭐. 으아! 이러면 막. 대박이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얘가 안 만들어. 아줌마가 만들죠. 아줌마. 중요한 거죠. 아줌마가 아니라 아줌마. 쯤이야, 쯤. 쯤 어퍼스트로피. 아줌마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줌마가 달려옵니다. 알겠지? 인생 한방이야.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될 만한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시집에 있다. 그 남자가 싫으면 어떡해요? 어? 싫으면 어떡해요? 뭐가 싫어? 그 남자가? 싫어도 좀 하는 거. 자주 보면 정이 생긴다니까. 너 지금 저예요. 나 진짜 얘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 근데 나 지금 얘 자주 보니까 되게 귀여워. 니네는 나만 보니까 모르잖아. 나 얘 보면 진짜 귀엽다니까, 승현이. 소리요? 아, 귀엽다고 그냥. 그러니까 얘들아,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이유 알려줬죠? 근데 이제 우리 가원이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 가훈이가 나한테 그래. 선생님, 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시집은 좋은 시집 가고 싶어요. 전 암컷이에요. 이러고 있어. 방법이 있지. 꼭 경희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를 안 나오고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죠. 알려줘. 이거 가언이만 써먹어야 돼. 다른 사람 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언이는 좋은 거. 근데 중간쯤 내야 돼, 공부를. 중간 이상 해야 돼. 방사선학과를 가는 거야. 어? 3년제입니다. 전문대야. 4년제가 아니야. 4년제가 아닌데 전문대 중에서도 매우 세요. 매우 많이 세. 어? 세단 말이야. 그럼 방사선학과를 나왔어. 그럼 방사선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어? 졸업을 했어. 취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로 취직해? 병원으로 취직해봐요. 병원에. 병원. 병원에서 그거 찍어주는 사람이야.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어주는 사람.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기사라고 하거든. 기사라고. 그러니까 사진 기사야. 엑스레이 찍어주는 기사인데 사실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취직을 했어, 가은이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사님이라고 하니? 엑스레이 찍어주는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선생님 들으셨어요? 네 참으세요. 착각 찍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회식할 때 의사 따로 회식, 방사선학과 애들 회식 따로 이렇게 하니? 병원에서? 같이 회식해요. 같이 회식. 그치? 그치? 그러면 여자 닥터하고 여자 닥터하고 어? 여기서 열심히 꾸려온 우리 가원이 닥터하고 누가 더 예쁘겠어? 얘는 공부만 한 여자 닥터. 엉덩이가 이만해요. 항상 앉아있어서 엉덩이가 이만해. 항상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닥터들은 일단 대가리가 개 좋아야 돼. 그럼 일단 가원이가 승, 가원이 승, 가원이 승.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과 의사 하나. 넌 내꺼 이러는 거. 야 그러면 엄마가 엄마 김서방 왔어. 어 우리 닥터 왔어. 김닥터 이러지 그냥. 어? 닥터 페이 알지? 개인 병원 말고 그냥 일반 닥터. 수술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수술 날짜가 많이 잡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한 1500에서 2000 갑니다. 2000. 아줌마 외치면서 사는 거야, 오가원. 아줌마! 이러고 다녀야 돼요. 방사선학과. 굉장히 괜찮습니다. 공부 중간인가요? 아, 중간 이상형이 돼요. 고등학교 때. 근데 초상위권은 아니어도 되지. 초상위권. 딱히 할 거 없으면 여기 가도 괜찮아. 여자는. 남자 가서 그냥 이만한 엉덩이 이만한 여자 닥터 엉덩이 이만한 여자 닥터랑 살던지 마음대로 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면 돼. 됐지? 다음 기회가 될 때는 농협대학에서 남자 꼬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산에 있어요, 농협대학. 그 다음에 남자들의 노망 철도대학교. 철도대학교 모르지? 남자들의 로망이야. 전문대인데 4년제보다 더 세. 더 세. 이유는 학교 생활이 그냥 군대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 안 가요? 가는 학 그냥 군대라고 쳐줘. 철도 전문대 남자들의 로망. 그리고 100% 치지. 코에일. 그래요? 오, 코이? 자, 봅시다.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또 공부해야죠. 자, 봅시다. 자, 잘 사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 돼. 어?
잘 알지.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대학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애들 대학 보낸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꿈이 막 점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은 현실적이 아니야. 너희들 뭐, 너 뭐 할래? 전 나중에 의상 디자인학과 갈래요. 의상 디자인학과 가서 뭐 하게? 옷 만들게요. 병신. 의상 디자인학과 가면 옷 만드는 줄 알아. 옷 만들어? 옷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옷은 만들지 않아. 패션 유행에 따라서 과거부터 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 옷 만드는 건 전문대 애들이 만드는 거고. 공부하는 거야. 의상 디자인학과는 디자인 쪽을 공부하기 때문에 막 이런 포토샵 이런 것만 연습하는 거야. 옷 안 만들어, 걔네들은. 응? 옷은 누가 만들어? 기계가 만들어, 기계 요새는. 어? 패턴 짜야 돼, 패턴. 옷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짜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거 안 배워, 대학교 가서. 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애들이. 뭐,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니? 뭐 이러면은. 저는, 건축학과가 될 거예요. 평신. 건물을 허물어야지, 이제. 땅덩어리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유학가서 지으면 되죠? 이러는 새끼가 있어. 유학가서 건물 짓는데. 너희들 건물로 유명한 데가 어디야? 응? 독일에, 독일. 독일이 건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 그리고 로마, 영국, 이때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200년씩 묵었어, 그냥. 동네 주유소가 200년짜리 주유소야. 신식 주유소야, 거기는. 200년짜리 주유소는. 굉장히 새 건물이야. 200년 된 주유소는, 야, 이 건물 왜 이렇게 새 거야? 이러고 있어. 진짜 그래요. 로마 가면. 안 가봤지? 이태리 안 가봤지? 가보면 다 그래. 너희들 이런 게 해가지고 이런 거 봤지? 이렇게 입 있고 여기 눈깔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다 손 넣으면은 막 영화 보면은 아! 막 이런 거 막 손 잘렸다고 막 이러면서 아! 이런 거 막 이런 거 봤지? 이런 거 있지, 그치? 어, 이거 이태리 가면 있거든? 이거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어? 이거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요. 진짜가 이거 그러니까 모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가 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 진짜가 버스 정류장 옆에. 난 그거 보고선 이거 모조 아니냐고. 이 정도 유물이면은 박물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여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거 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막 이렇게 이거 좀 벗고 이게 월계수 쓰고 있는 남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고추 내밀고 이러고. 그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동네 골목이 있어. 광장, 무슨 광장, 동네 골목 같은 광장이 있어, 그냥. 그냥 그렇게 냅둬요. 그냥 그렇게 냅둬. 그래, 사람들이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많잖아. 롯데월드 가면 맨날 거기다가 다 하잖아. 재문이 왔다 감. 재문. 왔다 감. 아, 왜 써, 그걸 또. 얘는 몰라. 다른 사람 누가 그녀가 누군지 알아 너? 모르지? 알아? 알아? 넌 알잖아. 우리 다른 사람 모르자. 이런 거 써는단 말이야. 아 재문이 말고 재문미. 너 말고 재문미 재문. 재문미라는 애가 그녀랑 이렇게 좋아했어. 현실적 요새. 옛날이랑 많이 바뀌어서 현실적인 거가 많이 이제 바뀌었어. 과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많이 알려줄게. 어떤 과가 곽강받고 있다고. 자, 보자. 22-1번, 루트에. 자, 얘는 지금 뭐야? 6A죠? 6A는 지금 뭐야? 6 곱하기 A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주사위란 말이야. 그쵸? 주사위인데 이 A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1이 됐다고 쳐봐. 응? 일단 1이 되면은 6이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가 되면은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3이 되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3이 되면 못 나가잖아. 4가 되면 나가 못 나가. 5가 되면 나가 못 나가. 6이 되면 나가 못 나가. 나가죠. 그럼 6이 되면 나가니까 잘 봐. 잘 봐. A는 6이면 결론 6으로 나가요. 그치?
근데 루트 B야. B도 나가야 돼. B는 뭐가 돼야 돼? 1. 어? B가 되는 건. 1이 돼도 되는 거지. 1이 되면 나가지. 어? 또 4가 돼도 나가지. 9. 9는 주사위가 없잖아. 아, 그치? 그러면 요 때는 A가 6일 때, A가 6일 때 B는 1이 되는 거지. 또 A가 6일 때, B는 4가 되는 거지. 그치요? 순서상 뭐하고 뭐 있어? 6일, 16, 얘는 64, 46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2고 3이고 A라는 게 있어. 얘 B야. 자, A가 뭐고 B가 뭐면 되니? A가 2고 A가 2야. A가 2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긴 2의 제곱이 됐어. 그리고 3이 남았어. 그쵸? A가 2니까. 됐니? 됐어 안 됐어? 그럼 B는 뭐가 되니? 3이 돼야지만 이렇게 되지. 그러면 A가 이때는 가짓수가 한 가지네. A가 2면은 B는 무조건 A가 2면은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B는 3이 돼야 된다. 요거 가짓수 한 가지니까 2,3하고 2,3은 요거 하나랑 또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3이면 루트에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고 B가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는 3, B가 2. 그래서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니까 6분의 1 이렇게 됐죠. 36분의 6가지. 6분의 1. 자, 내신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 얘들아. 내신에는 이 정도까지 심하는 안 나와, 어렵게는. 근데 니들 요번 내신 보고 땡칠 거 아니잖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니들 내가 이거 하는 목적 알려줬지. 니들 수준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로 가는 이유 알려줬지. 그렇지? 이유는 뭐야? 고등학교 때 안 발리려고야.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자꾸 심한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은 대가리가 이쪽으로 발달된다고. 그리고 서술형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계속 연습을 해주냐면, 왜냐면 고등학교 때 앞으로 계속 서술형 위주로 계속 나온대요. 어? 지금 서술형이 5대5지. 부용도 5대5잖아. 중간고사 100% 서술형.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 이거 5대5지. 점점 비중이 늘어요. 6대4로 되고 7대3으로 돼. 니들이 고등학교 되면 6대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 60%, 객관식이 40%야. 이제 찍어서 100% 다 맞춰도 40점이야. 좆된 거야, 유재현은. 뽑으면 하고 살아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니들. 이런 식으로 계속 서술형으로 계속 너희들 적어보면은, 자, 내 이렇게 적은 선생님이 뭐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좀 그지같이 적어놨지만 너희들은 체계적으로 적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돼. 내가 그지같이 적어놨다고 해서 얘도 그지같이 적었어 지금. 얘도 그지같이 적었고 얘는 좀 예쁘게 적었고 얘는 예쁘게 적었어. 오, 어떻게 예쁘게 적? 오, 예쁘게 적었으니까 한번 만져. 아, 매워. 빌려줄게. 아, 싫어요. 더러워? 괜찮고. 네가 봐도 거지죠? 거지 새끼야. 응. 어? 왜? 왜? 뭐 말하지 않았어? 반말했어? 자, 다음 문제. 너희들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거지같이 적으면 나 진짜 너희들 정색 빨면서 진짜 씨발 새끼 그냥 이걸로 깔 거야 그냥. 알겠지? 재문이 계속 약 올리고 다닐 거야 그냥. 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계속 이상한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 문자 보낼 거야. 막 다빈이 핸드폰 뺏어가지고 재문이 엄마한테 막 아 왜요? 막 보낼 거야. 재문이 여자 사귄 거 아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때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녀의 손목 만지는 사진. 나 진짜 봤거든. 안 봤어요, 언제요? 여기서, 시험 때릴 때, 여기서. 너는 앉아있고.
넌 앉아있고 너가 먼저 끝난 거야. 일요일날에 네가 일요일날에 애들 다 같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끝나는 사람 가는 거잖아. 근데 얘를 가는데 네가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얼쩡대가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녀가 있는 거야. 그래 그녀의 손목을 쪼물딱 내가 그래서 뭐하냐? 내가 보는데도 계속 쪼물딱 안 그랬어요. 즙 내는 줄 알았어. 즙 손목이 결리는 여자분은 재문이한테 사랑의 추파를 날리세요. 손목이 쫙 풀립니다. 그래도 재문이가 낫다. 재문이 이렇게 혼자 죽을 순 없다 그러니까 유재현은 뽀뽀도 했어요 이러고 있어.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유재현은 뽀뽀도 했어요. 너 웃을 때 그냥 환하게 웃어. 왜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제 고픈다며, 그거. 야, 심야, 이거 풀면 이제 나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선생님, 왜 콧구멍이 짝짝이에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알지? 내 콧구멍 짝짝인 거. 뭘 알았어? 아,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야. 콧구멍 짝짝이라서 감기 걸리면 요쪽만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여기 뻥 뚫려 있고. 코딱지는 그래서 여기가 많아요. 왕건이가 항상 여기 있어. 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이렇게 합니다. 잘 봐. 이거는 맞아요? 네. 설명 잘 들어. 루트 7은 뭐와 뭐 사이죠? 2와 3.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들 서술형에다 이따구로 쓰는 새끼 진짜 이거는 가르침 뱉어야 돼 얼굴에. 얘를 서술형 이렇게 쓰는 새끼들 진짜 많아요. 루트 7은 2점 거시기이기 때문에 2점 땡땡땡이다. 루트 7은 2점 땡땡땡이지? 네. 네. 왜 7이에요? 루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야. Excuse me. 예를 들어서. 저기. 자, 서술형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루트 7이라는 것은 뭐와 뭐 사이야? 확실히. 2와. 3 사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어?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얘가 2와 3 사이니까 2점 대략 2점 몇몇몇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 루트 7은 2점 몇몇몇이라는 뜻이지. 그러면은 얘가 제일 큰 자연수는 뭐야? 2라고. 2. 2지. 그러니까 2 안에 자연수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1하고 2 두 개 있지. 2점 얼마 얼마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2. 얘는 2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루트 56이니까 루트 56은 뭐와 뭐 사이? 7. 7과 8 사이지. 가장 큰 정수는 뭐니 그래서? 7. 7이지. 그치? 그러면 루트 24. 이거 가로 24. 얘는 이거 루트 24지. 루트 24. 얘 뭐와 뭐 사이니? 4와 5. 4와 5 사이지. 4하고 5 사이지. 그치? 그럼 얘는 몇이니? 가장 큰 정수는? 4. 4가 되는 거지. 그치? 4, 4, 16, 5, 25. 몰라, 가오나? 몰라? 태수 알아, 이거? 몰라? 잘 봐. 1이 있어. 1, 루트 1이 있어. 루트 1은 몇이야? 1이야, 그냥. 제곱해도. 루트 2가 있어. 루트 2는 몇이야? 그냥 루트 2야. 얘는 뭐가 없어. 제곱이 아니니까. 루트 3. 얘는 그냥 루트 3이야. 루트 4. 루트 4는 몇이야? 2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얘네 둘 다 2점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2점 얼마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루트 5는 루트 6, 루트 7, 루트 8 여기까지가 루트 9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3이지? 네. 여기가 3, 어. 미안. 1점 몇몇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점 몇몇이야, 얘네들은. 얘네들이 2점 얼마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2점 얼마. 그쵸? 얘네들이 2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 3이고. 됐니? 그러면은, 루트 7이라는 거는 2와 3 사이니까 2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24는 뭐와 뭐 사이니? 어떤 수 제곱? 1을 제곱하니까 1, 2를 제곱하니까 4, 3을 제곱하니까 9, 4를 제곱하니까 16, 5를 제곱하니까 25,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16과 25 사이에 있잖아, 얘가.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점 몇몇이야? 4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지. 승현아, 여기 봐야지. 4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정수는. 그럼 몇에다 뭐 빼는 거야? 7에다가 4 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이니? 3이죠. 됐어요? 됐지? 적었어? 적어놨어? 적었니? 예쁘게 적어놨지?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볼 거야. 다음, 잘 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야, 요번엔. 루트 x의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50이다, 이랬어. 얘는, 루트 50이지. 루트 50은 뭐와 뭐 사이야? 7과 8 사이니까. 자연수의 개수, 뭐부터 뭐까지 있어? 얘는? 1, 2, 3, 4, 5, 6, 7이 있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7개지. 그치, 어. 그럼 봐봐. 여기부터 얘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루트 1. 하나. 얘는 루트 2. 하나. 루트 3. 하나지. 그럼 얘네는 하나가 몇 개야? 세 개지. 그럼 루트 4는 얘가 루트 4지. 그쵸? 루트 4는 자연수의 개수가 두 개지. 또 얘도 두 개고 어디까지 두 개야? 8까지 두 개지. 그쵸? 8까지 두 개니까 얘는 몇이야? 2가 몇 개 나와? 2가? 4, 5, 6, 7, 8. 몇 개야? 다섯 개지. 재문아, 잘 세이지. 응? 그 다음에, 루트 9. 루트 10. 얘는 3이 두 개 있지.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이야? 3 곱하기 10 더하기 6. 적어놔. 응? 어? 1이 3개. 1이 3개. 2가 5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3이 2개. 갑자기 4 곱하기 10. 아, 더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몇이야? 19죠? 19. 아, 곱하기 아니죠. 더하는 거잖아, 지금 다. 됐니? 됐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얘들아, 3의 제곱은 뭐야? 풀마 루트 3. 얘는 풀마 루트 3이야. 어?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이야. 어? A의 제곱근은 뭐야? A의 제곱근이 X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지. 맞아요? 어?
A의 제곱 끊이면 풀마 루트 A지. 그게 X래. X. 근데 이거를 쓰려면 만약에 이게 정답에 있으면 이거 쓰면 돼. 어? 어? 어이! 정답이 없으면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하면 뭐 돼 이거? X제곱은? 얘는 플러스 되지. 무조건 플러스 되잖아 제곱하면. 그럼 뭐 돼? A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X제곱에 A가 나오는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얘는 지금 A의 제곱근이 X다 이러니까 뭐가 돼? X는 풀마 루트 A고 얘는 X제곱이 A가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좌변 우변 제곱해봐. 제곱하면 몇이야? X제곱은 A가 되니까 이것도 맞지. X의 제곱이다. A는 X를 제곱한 것이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제곱근, X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지. 그렇죠? 그거는 A가 된대요. 그럼 제곱하니까 뭐야? A제곱이 X다 이렇게 되니?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다. 알겠지? 제곱근 A의 개수는 한 개다. 어? A의, 제곱근 A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제곱근이 앞에 나오면 뭐만 붙여요? 얘들아, 이게 중요해. 제곱근 앞에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되는 거야, 한 개. 저거는. 8번. 봤니? 자, 너희들 이런 거 계산할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지. 잘 들어. 이거 어려워. 대박 어려워. 고등학교 때도 나와 이런 건.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놓고선 풀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어가지고 만약에 정답이 두 개가 나오지? 그럼 둘 다 써야 되는 거야, 정답. 알겠습니까? 그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문제는. 알겠지? 그럼 A가 양수라고 했어. A가 양수니까, 자, 루트에 A 플러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 A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 A. A가 되지. 이거의 제곱이지.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A 마이너스 얘는 반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 그대로. 그대로 나가니까 몇이야? A. A지. 이거를 제곱한다. 그럼 얘는 지금 뭐야? 2A지. 루트 2A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냐?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0이죠? 그치? 그럼 얘는 뭐니? A가 양수니까 2A, 어? A가 만약에 0이면 어떡해? A가 0? A가 0이어도 상관없어. 양수는 그대로 나가는 거야, 0이어도. 어? 0은 양수 아니잖아. 0은 양수로 쳐, 여기서. 0이어도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루트 0이면 마이너스 0으로 나가니? 0이지, 그냥. 어, 0이어도 되는 거야. 0이면 그대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지금 몇이야? 양수니까. 2A는 양수지. 여기서 2A는? 2A는 양수지. 맞아요? A가 양수기 때문에 2A도 양수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2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루트에 A 얘 반대로 나가니까 몇이 돼?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니? 응? 음수니까 반대로 나가지. A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응? 왜 A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A는? 저 A. A가? 걔 마이너스잖아. 그 아래.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 걔 옆에요. 예. 이거? 예. 아니지. 얘는 루트가 없잖아. 지금 루트 안 벗겼잖아, 얘는. 지금 요걸 벗고 나가는 거잖아. 지금 현재 얘 벗고 나가는 거야. 요걸 루트 벗고 나가는 거야, 요거. 요것만 벗고 나가는 거야. 얘는 그냥 놔둔 거야. 그대로 쓴 거고, 얘만 벗고 나가야지, 루트 벗고. 어? 얘 벗고 나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지. 그 다음에 계산하고, 요거 벗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벗겨야 될 거 아니야. 루트, 얘는 루트 있어 없어 지금 이 A에는?
없잖아. 여기에 전체 루트가 붙은 거잖아. 얘는 지금 루트가 여기 붙었잖아. 여기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벗고 나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는지. 그러면 그 위에서도 똑같이 저거 루트 A, 그러니까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루트 A 있잖아요. 오른쪽에? 아니 그 위에. 여기? 네 그거 A요. 그것도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나간 거지. 그대로 나갔는데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A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음수지. 음수니까 반대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A로 나와야지.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A가 되니까 A 플러스 A가 되는 거에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돼? 얘는 0이죠. 마이너스 얘는 루트 2A의 2A의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지. 얘가 음수니까 그대로 나가 반대로 나가? 반대로 나가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는데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A로 나갔다 이거야. 그럼 뭐가 되니? 플러스 2A가 되는 거지. 기호가 근데 반대로 나가서 그걸 그게 마이너스면 또 다시 반대로 나가죠. 그렇지. 마이너스에 또 반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으면. 반대에 또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1번이랑 2번은 왜요? 정답이 같기 때문에 정답은 2A가 정답이 되는 거지. 외워야 되는 건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A는 0보다 작은 거랑. 그렇지.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야.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됐어요? 뭐 지금 끝날 시간 됐다고 지금 뭐 이렇게 몸 이런 거야? 아 너희들 일찍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일 파티 끝났겠다. 왜 웅웅거려? 내일 어? 내일도 노니까. 내일도 노니까. 네. 오늘은 공부요? 어? 오늘은 하는데 일찍 보내는. 어, 알았어. 요것만 갖고 보내줄게. 11번 마지막으로. 지우지 마요 밑에 거. 무서워. 먹지 마. 거지같이. 머리카락이 국수야? 잘라서 먹게? 먹었지 조금? 요새 신음이 안 온다? 왜 안 와? 안 맞아. 어?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오는 거야? 어? 아 쌤 집에 애들 하잖아요. 뭐라고? 혼자만 할래요. 좀 잡아줘.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 야, 그래 너는 잡을 수는 있지. 재현이는 뽀뽀해줘야 돼. 쟤는 어쩌라고. 집에 갈 때 손잡고 가. 길 안 잊어먹게. 알겠지? 태엽이 너 저기 재문이 손잡고 집에다 데려다줘. 자, 루트의 6a 플러스 루트 b 얘가 10 성립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얘가 성립을 하려면 둘 다 벗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니? a는? 6. 6 돼야 되니? a는 6 되면은 얘는 지금 현재 뭐가 되니? 6이 되는 거고 플러스 루트 b. 루트 b는 10이죠? 그럼 6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몇이니? 4. 루트 b는 4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양변을 제곱해. 어? 양변을 제곱해. 16. B는 16 되는 거죠. 야, 너무 서두르잖아. 자꾸 2, 4, 뭐 16, 뭐 369 게임 아니? 어? 자, 그래서 A는 6, B는 16. 그래서 어벌과래. A제곱 빼기 2B를 구하는 거니까 66이 36 빼기 32. 32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죠.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어려운 문제를 좀 해보니까 어때? 할만하지? 그래도 할만하잖아. 그렇게 완전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거 해보면은 너희들 진짜 괜찮아져요. 너무 좋아질걸? 아마?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어.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그랬어. 심화해서 그대로 낼 거야. 오늘 공부한 거 그대로 내는데 서술형으로 안 적어내면은 다음 시간에 혼나. 알겠어? 어? 나 앉아. 아직 안 끝났어. 핸드폰 꺼내봐, 핸드폰. 핸드폰 꺼내가지고
플레이스토어 거기 쳐봐. 플레이스토어 뭘 쳐요? 플레이스토어 펴봐. 플레이스토어 어? 그 저기 와이파이 켜. 와이파이 뉴스터디 치고 플레이스토어 뉴스터디 치라고요? 아니 그거 뭐 데이터 없대매. 네. 데이터 없는 사람은 와이파이 뉴스터디 그걸로 찾아서 그걸로 해. 비밀번호는 학원이야? 이쪽에 안 돼. 학원? 아니 학원이 아니고 학원 전화번호 031 853에 0550. 안 돼. 됐다. 플레이스토어에다가 펀콩이라고 치세요. 펀콩. 아, 나 펀콩 들어갔어.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폰. 용량 얼마? 폰. 콩. 학원 전화번호. 031 853에 0550. 폰콩. 얘들아. 폰콘 깔아. 폰. 콩. 근데 조작했으니까 왜 5.0이 나오는데? 아이, 야 장난치지 말고 깔았어? 학원 변환기로 낚여봐. 그럼 031 853에 0550. 다운 받아요? 다운 받아라. 다운 받아라. 받아라. 다운 받았지? 네. 로그인 해야 되지? 로그인 내 너희들 가입 다 시켜놨어? 내 돈 다 내놨어 너희들? 해봐. 아이디에다가 니네 이름 써. 그냥 영어 말고? 영어로 이름 써. 영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잘 봐. 가원이 이거 통콩이라고 있지 여기. 통콩이지? 통콩인데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게. 가원이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 아, 재문이로 할까? 김재문으로 해볼게. 여기다가 아이디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김, 재, 문. 키보드대로. 그러면 비밀번호도, 김, 재, 문. 아, 이름이. 아, 그냥 영어로. 에?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김재문이 이거 된 거야. 김재문님, 김재문님 열공하세요. 됐지?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똑같이 김재문이죠. 됐다. 너는 네 이름 써야지. 똑같이. 이름이죠. 로그인 됐어요? TLTMTG. 나 이거 외우고 다닌다. 로그인 됐어? 잘 봐. 잘 들어. 이제 봐봐, 앞에. 자, 아직이요. 아직이요, 쌤.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TLTMTG. 어? 아니, 잘못했어. 오가원이면. TLTMTG. 오가원이면 D, H. 어, 됐다. R, K. 뭐야, D, N. 나만 예쁜 거야? 대장. 나 70년생. J. 너도. S. 생년월일. 아 좀 여기 봐봐. 어 그렇게 쓰는 거야. 봐봐. 자, 과 너희들 중상 과학이 개 어려워 이번에. 알아? 과학 어려워 이번에. 과학에서 중상 과학이 있어요. 중상 과학이 있으면은 예쁜 선생님 아내처럼 생긴 애가 나와. 이렇게 나오지. 마찰 전기부터 해가지고 12강 사람의 생식과 발생 여기까지 하면은 중3 내용이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 22분이야 한 강의. 많아봐야 25분이야. 여기 좀 봐봐. 앞에 봐봐. 이따가 하고 봐봐. 설명을 들어. 또 안 해오고 또 개 싸맞지 말고 잘 봐. 과학을 하는데 노트, 센 노트야. 중고 노트에다 하면은 씨발 얼굴에다가 막 이상하게 막 스크래치 막 만들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긁을 거야. 피나게. 어? 센 노트에다가 얘를 보면은 너 이거 보면은 왠지 아프리카 TV 느낌이 확 나. 자. 자. 대치동에서 진짜 잘 나가는 과학 선생이야.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과학 선생이야. 설명 개 잘하고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수업을 굉장히 잘해. 요점만 딱딱딱 잡아서 해줘. 얘는. 그렇기 때문에 주저리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 어? 설명을 되게 잘해. 어? 진짜 아프리카. 진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반디캠이야? 어? 반디캠이래.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칠판이 없어. 그래서 수업이 짧아. 칠판이 없어요? 아니, 봐봐.
봐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걸 필기를 해올 거야 이제 니들이. 강의 내용을 먼저 딱 보고 강의를 적고 마찰과 전기 강의 이걸 이제 필기를 하고 얘가 말하는 걸 이제 여기다 이제 얘가 필기를 해준다고. 야 필기를 해줘 얘가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거 지금 스피커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니들이 적는 거야. 적어요? 어 여기 다 적고 그림도 그려. 이거 컴퓨터로 돼요? 컴퓨터로 돼요? 컴퓨터로 돼. 지금 컴퓨터로 트는 거야.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뭐예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당연히 중상 거여야지. 아, 보였어요. 뭐가 이거 했나? 알겠지? 됐다. 여기 여기 얼굴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어? 필기 해주는 거. 야, 봐봐. 얘들아, 이제 설명 좀 들어봐. 그러면 봐봐. 설명이 제가 잘해. 어? 그러면은 시간도 짧지. 요점만 정확하게 딱딱딱 알려주기 때문에 니들 막 필요 없는 걸 안 가르쳐줘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다 공부하면은 내신 성적이 진짜 잘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니들 보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면 니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숙제가 나갔어. 마찰과 전기. 이거 안 해오면은 다음 시간에 남아서 하거나 아니면 불러서 할 거야. 그 다음날 일찍. 오늘부터요? 오늘부터야. 이게 총 12강이야. 얘들아. 과학 어렵대. 너희들 맨날 피똥 싸잖아. 어? 과학 던진 데잖아. 너희들 12강이야. 너희들 12강이면은 하루에 한 강씩 니들 공부시킬 거야, 내가. 야, 하루에 한 강씩 공부시키면은 총 며칠 걸려? 일주일에 3일이야. 일주일에 3강 들어. 한 달. 한 달 만에 중3 과정을 다 한번 공부가 끝날 거야. 그러면 한 달 만에 중상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시험 때비 들어가. 4월 달이면 시험 때비 들어가. 여기에서요? 어, 이제 시험 때비 들어가. 그러면 얘는 또 시험 때비로 또 따로 만들 거야. 뭐 이게 나올 거야. 계속 얘 업데이트해. 이거 무료 아니야, 니들. 내 돈 내는 거야, 너희들. 이거 지금. 어? 중상 과정 다야, 그게? 중상 과정 다야. 책이 없어요? 책은, 무슨 책? 학교 내용 책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문제집을 살 거야. 오투를 하나 살 건데. 산 사람은 뭐 그걸로 공부해도 돼. 오투를 사가지고 마찰과 전기 부분을 문제를 뽑아서 문제풀이 할 거야 니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안 듣고 건성으로 들으면은 이거 문제 못 풀겠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뭘 검사할 거냐면 니들 그거 노트 검사할 거야. 이거 필기해왔는지 오투 책 있을 텐데. 그리고 노트 검사할 거고 오투 문제풀이 시킬 거야. 알겠지? 문제풀이 시킬 거야. 그리고 또 뭐냐 이게 다 끝나면은 사회하고 역사 할 거야. 그리고 시험 대비 때는 하루에 한 강씩 해서 사회, 역사, 과학 이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릴 거야. 수학까지. 그러면 점수 나오겠지? 100% 나와요.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야. 점수 나오면은 니들은 나를 떡 사주면 돼요. 나한테 떡 사줘야 돼. 내가 이렇게 내도 사비 들여가가지고 지금 이 지랄까지 하는데 공부 안 하면 난 진짜 이건 진짜 마음 푹 놓고 때릴 거야. 알겠지? 순아야 이거 안 하면 난 진짜 개 때릴 거야. 컴퓨터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얘들아 집에서 어? 다 나오죠 그거. 뭐? 넘겼는지 안 나왔는지. 네, 때려다 봐. 그리고 니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관리자 모드에서 다 떠요. 뭐 안 듣고 뭐 필기한 내용만 뭐 옆에 있는 거 뭐 보고 베껴올 생각 하지도 말어. 어? 알겠지?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어? 뭐 노트는 새 노트야. 중고 노트에다 하면은 진짜 얼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피부 손으로 하면 알겠지? 됐어요? 됐지? 그럼 오늘부터 이제 과학 시작하는 거야 니들.